네. 자. 네? 복무 신조어는 그거 군대 그 안에서 뭐라 해야 되지? 복무 신조? 복장? 네, 그런 거. 아, 복무 신조에 들어가는데 뭐지? 나 왜 소개 같은 거? 그 신조가 뭔데? 영화에서 본 거 같은데. 태양이. 그러니까 거. 여기서 복무 신조. 우리의 결이 항상 밥 먹을 때 막 항상 앞에서 그거 막 다 읽고 외우고. 이거는 알 것 같아. 좀. 이거는 뭐 훈련하는 그런 거 있잖아. 아닌가? 갈게 전투. 갈게 전투. 아니야. 아니야. 훈련 그렇게. 아, 갈게 전투 알지. 갈게 전투. 그 부대 할 때 훈련하는 거 있잖아. 막 나 봤어. 진짜 나 여기서 그 막 이거 철조망 막 하고 막 맞아. 하고 막 폭탄 그거 막 해가지고 막 숨 막 그 숨을 그 피하는 거. 그 갈게 전투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일자로 가서 몇 살 때 사범에 들어가. 잘 들어가서. 약진 앞으로 하면 이제 앞으로 가고 이 정도면 거의 휴식 시간이지. 휴식이라고? 각계전투 이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이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같아. 아, 각계전투 그런 거죠? 물속에서? 모인에서도 하고 아. 뭐 잠수도 하고 그 이거 손발 묶고 막 하는 그런 것도 해요? 물 들어가서? 아, 그것도 있지. 있는데 했냐고. 맨날 있다고만 하냐고. 했냐고. 했다고? 거기 또 수영장이 있어. 우리 부대 안에. 거짓말 치네. 수심 7m짜리 수영장이 있고 다이빙 때도 있고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잠수 훈련도 그냥 다이빙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수영 배우러 간 거 아니야? 유니티 수영 배우러 간 거 아니야? 그 정도 대학교 때 다 이제 옹지라면 옹지라면 안에다가 그래 옹지 중학교 때도 해먹는 건데 그래 그건 알지 이거 아 먹을 때 맨날 라면 하면 뽀글이는 일상생활에서 하는데 뭐, 외국 나갔을 때도 뽀글이는 뭐 어릴 때부터 나 뽀글이 먹을래? 이런 그렇지. 정민기, 너 오버로크 해와. 뭐 배워야 돼요? 똑같아. 아, 이거 보면 너네 진짜 스타크래프트 오버로드 이런 생각 알아. 나 그거 생각했어. 아~ 오버로드는 알아도 오버로드는 네, 저도 오버로드는 알아. 아! 어디요? 저희가요? 저희가 입고 있다고. 이게 오버로크가 한 걸까? 저게 오버로크가 한 걸까? 이거! 왜? 이유는? 찍찍이가 오버로크?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 왜요? 이름표랑 계급표 오버로크 해와. 반음질! 아, 오버로크, 오케이. 일주일 지나갈 때마다 여기 색칠을. 이제 지금 이거 알아가야지. 우리 가서 오버로크 이랬는데 뭐 아무것도 못 가고. 근데 저 갑자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군복 이게 나와서 그러는데 형은 약간 되게 완전 한 거 같은데 형은 약간 왜 새 거 같죠? 약간 색깔이 뭔가? 아 카메라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저 형은 안 입었잖아.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줄게. 이건 좀 진하고 이거는 아니라 정확히 말해줄게. 군인이라면 휴가나 외박 나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는 거야. 군인이라면 원래 그거 아니, 그건 맞는데 휴가 나갈 때는 좀 휴가 나갈 때 새 거 깨끗하고 새 거 이렇게 해서 안 입는 거 그리고 이제 훈련을 맨날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사람이지. 형은 뭐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맨날 출퇴근하고 뭐 새거 입는 아, 다 새거 집에 있는 거 다 새거 다 새거 다 새거 괜히 뭐라고 했어. 다 새거 입었어. 네? 다음 부대 안에서 여기 밖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동시 뭐야? 아 그럼 신속했어. 전화하는 애 맞대 하정우. 동시보아인가? 하정우가 다 읽으러 있잖아. 전화기가 하나 구례동대 병장 유정현입니다. 자기 너가 전화 받을 때 뭐 어떻게 하냐고. 여보세요. 그래 그거라고 그냥. 통신 보완하자. 그래 통신 보완하자. 여기 지금 진영이 있지 권진영. 진영이가 상무에서 저거 많이 했어. 통신 전화하는 애. 저거 때문에 잠을 못 자. 통신 보안 권진영. 그래서 나 통신 보안 권진영 이병입니다. 그럼 나 병장이었거든. 권진영 이병이야. 통신보안 축구 권진영 이병입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시도하네. 유정현 누가? 유정현 오모가 아 유정현 나왔어. 근데 거기 들어가서 그 관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들어올 때 문 그 문 지키는 사람 미안하 너 알잖아 누군데? 몰라? 누군데? 그때 다시 가자. 이거 중학교 코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살짝 단체 생활 속에서 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좀 이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짝 이제 고문관이랑 고문시키는 사람들. 아니 오른발 크로스? 막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상형한테 올라와. 뭐요 진영이 형? 작은 거 아니야? 작은 뜻이야? 와 육군이 한다 지금. 아 육군에 맞춰서 있어가지고 잠수? 우리 다 병과 또 수영 얘기야? 아, 또 잠수 얘기? 숨 참기? 아니 뭐 어디까지 들어갈 거야? 어? 나도 하고 봐 그러면. 저는 뭐 요리를 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그걸 뭐라 그래 군대에서 에? 아 취사병 뭐 그런 게 뒤뜯기 아니라 맞아? 아니 뭘 둘이 아니 잘못된 게 아니 뭐라 그랬지? 둘이 혼자 따라가면서 지 다를 이렇게 웃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상관이 와가지고 저 뒤뜯기 뭐야 그랬는데 저 춤이 댄스를 아 밖에는 안 되겠다. 저 마술이요 막 이런 거 그러면 너 그냥 등기기 국가가 아니라 영차가 이런 거는 아 알지 학생방 저 알지 영화는 이거는 뭐 이제 가스 눈물 콧물 다 나온다고 하는 말 그대로 그냥 이거 가스 네, 그거잖아요. 종현이 형 근데 저는 근데 진짜 한번 군대 가면 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봐. 나 하게 돼 있는데 하게 할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해봐.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들어가.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아니라 그냥 이런데 막 따가워 이렇게 막 한 그 나도 딱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다시는 안 하고 싶어. 근데 그때 감기 걸렸었거든. 콧물 다 나와. 그 다음도 감기 싹 나왔어. 어 좋네. 들어가서 형 나도 끼고 들어가서 이거 뺀 다음에 이거 들고 한 몇 초 있다가 다시 끼는데 이게 웃긴 게. 뭐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가면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아 훈련 소거는. 그래서 앞에서부터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꼬르꼬르면서 들어가. 그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런 애들은 진짜 들어가자마자 계속 마시고 이거 빼기도 좀. 그래서 나는 빨리 돌리고 위에 올려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잘 못 돌리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가 돌리는 척하고 다 들 때까지 기다렸지. 옆에 보니까 다 든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하면 아 왜냐면 내가 먼저 쓰면 오래 있어야 되잖아. 그러지. 돌려차면서 있다가 너무 약하다. 전우들은 형 때문에 다 아니 전우들이 아니라 어차피 걔네는 그거니까 난 딱 바로 애들 다 했을 때 든 거지. 아. 너무 이기적이 됐어. 아니 뭘 이기적이야. 운영을 딱 훈련사 때 안 갔어. 안 갔어? 왜? 무서워. 아 너무 약해. 그게 못 가겠다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야? 어?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저걸 해봐가지고 안 쳐주는 거야? 그렇지 안 쳐주고 느낌은 고통을 알아가지고 그때 또 그때 대학교 감독님이 좀 세게 달래. 방동도 안 쓰고 그냥 바로 들어가래. 훈련을 가야 돼. 안에 불편해. 그래갖고 그 고통을 알아서 못하겠다. 그 컨테이너 박스 창문이 다 부셔져야 되는 거야. 나오려고? 왜 그러냐니까 초등학생이 다 부셔야 돼 나가려고. 뭐 저기 들어와서 뭐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 그래? 가한 척 뭐가 미지 가기 전인데. 왜 봤지? 아 나 나갔다고. 나오라고 나와. 이런 애들 때문에 한 번 더 하고 말이야.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고문관이라네. 고문관 나온 거야. 지금도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 네, 군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휴가도 못 나오고 나라에 이제 좀 도움이 되려고 일하시는데 좀 더 힘내시고 나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몸 건강히 열심히 군생활 건강하게 아픈 데 없이 저녁까지 가족분들한테 건강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고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걸 잊지 않고 저도 가서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한테 발전적인 시간이고 그냥 자기란 사람이 엄청 부지런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정말 소중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군 생활이 정말 힘들겠지만 군 생활 전역하고 나서 사회에 돌아온다면 사회에 돌아왔을 때 아, 내 군 생활이 정말 힘들지만 보람찼구나라는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파이팅 하시고요. 몸 건강히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좀 마무리돼서 휴가 나오시면 주말에 저희 FC 안양 경기들 보러 와주시면 좋겠고 군 생활 좀 마무리 잘해서 건강히 제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고 가겠습니다. 양동원 후임이 제일 귀신이었죠. 제일 무서웠죠, 뭐. 내가 선임인데, 동원이 형이 나이가 있으니까. 뭐, 함부로 이렇게 시킬 수도 없고, 그런 게 있지. 아무것도 없었네. 형님, 그, 이제 경기 시작하는데 인터뷰는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 거. 지금 가나? 아니, 가나? 그런 거? 봤어, 봤어. 근데 진짜 누우신 거 아니야. 그냥, 그 생각. 생각하신 거야. 그 감독님이 좀 하나 있으면은 좀 감독님이 이게 손으로 제스처를 좀 많이 하셔. 근데 밖에서 이제 나 경기 뛰고 있고 감독님 야 오정이 뭐 이런 분들 나오고 야 오정이 최오정이 뭐 이렇게 하셔. 사실 모르겠어. 눈치껏 알아서 해야 돼. 눈치껏 그건. 너무 많은데 이 정도까지만. 네. 귀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물귀신 본 거 아니야? 귀신. 아 물귀신? 물귀신 본 거 아니야? 저는 애기 같으니까 지옥주 때 한 3일 정도째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육체가 이제 내 정신은 이제 자려고 하는 거지. 이제 뇌는 그러니까 노를 젓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노 젓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 젓고 있었는데 순간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이렇게 뛰고 있고 보트 메고 난 보트 메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바다에 있어. 야 이상했구나. 아이 사기일진 제대로 찢은 거야. 바다에서 있는데 저기 절벽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야, 이 정도면 사기 아니야 사기? 20살 때는 사기. 근데 이 사람만큼 많이 자는 사람 못 봤는데 진짜로 이 사람만큼 많이 자는 못 봤는데 한 번은 이제 부산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형보다 위에 헤드 있거든요. 준석이 형 그 닥터 중에서도 제일 높은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운전을 한다고 했어요. 그냥 중간 가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 형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너 반만 하고 바꿔 이렇게 해서 부산을 출발했는데 도착했는데 아직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이 형 왜 그래? 그러니까 계속 잔다고 많이 편한다고 깨우기 미안해서 그랬네. 야 나 형처럼 많이 자는 사람 못 봤다. 준성이 형이 나한테 하소연하더라. 너만한 거 아니냐고. 자기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아니, 부산까지 어떻게 운전해서 가냐고 자기가. 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도 돼요? 밥 먹으러 갔는데 다 같이 회식으로 그 군대 여기 근처에 많으니까 부대가 그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종현이 형 밥 다 먹고 나가면서 아 맞지? 뭘? 네 군대 후임들 네 군대 후임들 이런 거 근데 다 장교고 부사관이고 야 맞지? 내 군대 무슨 군대 군복 입은 사람은 주의해야 될걸요? 전시사항을 전쟁했어. 전쟁했어. 공항을 통과하다니 내가 통과하지 않아.